안녕하십니까. 예, 오늘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. 내렸다 안 내렸다 하는데 오늘 화요일 아침 요거 두툼오밀 명란 에그마요 샌드위치 먹고 오늘도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하루종일 비가 왔습니다. 예. 하루종일 비가 왔는데 어제 퇴근할 때 샌드위치를 하나 먹으면서 먹방을 찍었는데 아직 못 올렸고, 뭐 먹고 집에 가서 일찌감치 밥 먹고, 예, 그 당근 나눔에 그 애기 전집 아주 상태도 좋고 내용도 알찬 그 전집을 무료로 나눔을 해가지고 그거 어제 가지러 갔다가 장 보고, 예, 그래도 일찌감치 집에 와가지고, 예, 잘 쉬었습니다. 자, 오늘도 막 일이 막 바쁘진 않은데 오늘도 중간중간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열심히 일하고, 예, 적당히 잘 퇴근해서 하루 무사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 끄고. 자, 먹어보겠습니다. 제가 일전에 이거 한번 먹어봤는데 그때 먹방 못 찍어가지고 오늘 먹방으로 가보겠습니다. 명란 에그마요. 아주 알찹니다. 오늘 일이 막 그렇게 타이트하지 않아서 그런지 새벽에 움직임이 좀 덜하니까, 예, 잘 안 넘어갑니다. 아니면 제가 아침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, 예, 보다가 생각하다가 딱 이거 먹는 거라서 그런지, 예, 그래서 안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. 이 에그마요 샐러드 같은 거에, 예, 조그맣게 명란이 중간중간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거를 한 2주 전인가 하나를 먹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운전하면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때 먹었었는데 그때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. 물론 지금도 맛있지만. 똑같은 걸 먹더라도 내 기분과 어떤 내 상황에 따라서 나의 배고픔의 정도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살면서도 어떤 일이 나한테 어떤 상황이 주어지거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전에는 엄청 크게 행복감을 느꼈었는데 어떨 때는 전에는 그냥 행복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렇다 무뎌질 수도 있고 좀 덜 행복하게 느낄 수도 있고, 예, 그러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뇌랑도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영상들을 봤었습니다.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자극을 좀 받아가지고
기분이 그냥 나쁘진 않은데 그냥 조금 그냥 그렇게 있다가 그런 영상들을 봤는데 처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이 행복 회로를 막 돌린다고 합니다. 행복 일단 행복 회로를 돌리고 그다음 무언가 시작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일단 행복 회로를 돌려놓고 뭔가를 하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조금이라도 뭐 좋거나 행복 상황이 잘 되면은 이제 되게 크게 행복을 느끼는데 그게 이제 점점 지속되면서 더 잘 되면서 더 행복해지는 상황이 오거나 더 좋아졌을 때는 처음에 조금 좋아졌을 때 느꼈던 행복보다 행복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. 반대로 내가 어떤 손해보는 상황이나 어떤 손실이 발생했을 때 행복회로를 처음에 돌려놓고 시작을 했는데 조금의 손실, 손해가 나타나면 거기서 이제 또 크게 반응을 하고 근데 그게 커질수록 깊어질수록 어떤 손실이나 손해가 계속되면 거기 이제 크게 크게 어떤 불행을 못 느끼고 그냥 또 무뎌질 수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. 그게 다 이제 인간의 뇌와 그 뇌가 그렇게 되어 있다. 인간의 뇌구조가 어떤 투자를 하는데 적합하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고 어떤 위험한 순간 공포의 순간에 위축되고 기쁘고 행복할 때 좋아하는 크게 좋아하는 그런 인간의 심리 어떤 인간 관계에 있어서나 사람과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안 좋은 사건이 생겼다 근데 그게 뭐 심화되고 골이 깊어지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런 게 남아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과거에 안 좋았던 그런 시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의 인간에 대해 그렇게 자리 잡은 습관적으로 자리 잡은 그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계속 대할 수도 있고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떤 내가 뭐 투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뭐 내가 투자 활동을 이어나가는데 그런 거에서도 작용할 수 있고 또 나에 대한 투자 내가 앞으로 미래에 좋아질 것을 바라보고 성공할 것을 생각하고 하루하루 뭐 직장을 생활을 하든 자기개발을 하든 계속 나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? 그걸 할 때도 다 이제 어떤 심리? 뇌가 다 작동을 해서 하는 것이다. 저도 아직 계속 그 관련해서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어떤 결론을 짓지는 못하고 저도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어떤 인간의 심리 나의 뇌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계속 반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런 행동들을 이어나가면 그 뇌랑 반대되는 쪽으로만 계속 가도 좋은 결과를 내고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고 성공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.
제가 아침에 봤던 영상들도 어떤 나한테 큰 충격이 있거나 어떤 자극이 큰 충격이 없거나 어떤 자극이 없으면 그런 영상을 찾아보지도 않고 평소에도 그냥 잘 있다가 그런 내용들을 내가 우연하게 본다거나 어떤 영상이 유튜브 피드에 나한테 떴을 때 평소에는 그게 또 예 이게 뭐야 하고서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. 자세하게 안 보고 인간의 내구조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. 근데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큰 충격을 받거나 내가 어떤 손해를 보거나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고통을 받거나 하면은 내 마음이 심리가 불안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때서야 본다고 합니다. 근데 또 좋아지면 내 상황이 좋아지면 그걸 또 잊고 그냥 또 지내다가 또 나빠지면 또 보게 되고 인간이 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. 참으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건데 그런 것들을 평소에 잘 알고 내가 기쁠 때 좀 자제할 수 있고 슬플 때 너무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중도의 마인드를 내가 그냥 꾸준하게 쌓아간다면은 그걸 인간의 뇌와 반대되는 행동과 생각하는 거를 꾸준하게 해나가면 그것도 어느 정도 습관이 되어서 잘 될 수 있지 않을까. 아. 그러면서 아내가 했던 말이 불현듯 스쳐 지나갔습니다. 뇌검사 좀 해봐야 된다고. 뭐 안 좋은 거 있을 때 뇌검사 좀 해봐야 된다고. 그러면은 예. 아 그래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. 예. 물론 아내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까지 생각했는지 그런 것까지 알고서 한 건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예. 어쨌든 예, 그렇습니다. 아침 맛있게 먹고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